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야 한강입니다. 이젠 한강에서 내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지인에게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모바일 앱 어디야 한강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을 이용하면 한강다리와 자전거 도로를 기준으로 한 현재 내 위치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SOS를 누르면 문자 신고와 119 통화가 뜨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화장실과 편의점 등 주변 시설의 위치도 확인이 가능하고 한강 공원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어디야 한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한강공원 주차장입니다. 내년부터는 한강공원 주차장이 카카오 T 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주식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협약엔 사전 등록 결제 서비스를 통한 무정차 출차와 한강공원 주차장의 위치와 요금 정보에 대한 제공 등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카오 T 앱의 사전 등록 결제 서비스에 결제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주차 게이트를 지나갈 때 자동 결제돼 무정차 출차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와 주식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한강공원 주차장에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저공해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겨울철에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또 장치 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다음 달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